함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여호와께 주의 선하심과 Barugata Yahweh Eloheinu Melech Haolam Asher Kidishanu Be'mitzvota Betzivanu Lishmo Kol Shofar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합니다. 생명 있는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또 분별함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나팔 소리를 통하여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리허설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샘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샤바샬롬 샤바샬롬 오늘 샤바날의 메시지는 지난 샤바 때 우리가 누구의 토라를 믿는가 이 메시지는 아마도 저의 45년 이 목회 생활에서 정말 파라다임 시프트가 될 수 있는 아주 묵직한 헤비한 메시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파트 1을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은 이 파트 2를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신 대로 이 파트 2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토라 포션 노아크를 공부하는 샤밧 날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몇 절을 같이 여러분에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하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을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거기에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은 또 하프타라 중에 신약의 서신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와의 7대 이름과 타이틀을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말씀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메시아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같이 축복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아주 완전하신 사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구절에서 불의하고 고난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향한 그의 모든 사역을 완전히 복종하신 가장 완전한 본보기가 되신 사실을 여기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그 전에 베드로 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메시지를 같이 병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로 야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도라를 지키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을 끼셨는데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신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과 같이 병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 나온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섬기는 일을 감당하면서 무슨 일을 우리가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당할지라도 이것을 끝까지 이기고 견디는 것은 주님의 본을 우리가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제 이 구절에서 예수와의 완전하신 그 사역은 제일 첫째로 예수와께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이유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사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사역을 이룩하신 이 내용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와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 boldness 이것을 그분의 사역 때문에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와께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 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양들에게 선포하신 이게 무슨 선포일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구절은 아마도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학자들과 또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은 이 세상의 권세, 또 사탄의 세력, 정사,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정복하신 사실을 선포하신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하셔서 완전한 사역을 나타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 중에 하나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그것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들이 나올 쪽에 물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물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만방에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모든 사역이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이 완성된 이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 보호자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주 만족을 하셨습니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이 하나님에 의하여도 받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와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인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의 사역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은 어디에서 끝을 내주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말키제덱 테힐림 시편 110편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장차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되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2장 4절에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고 베드로의 메인 메시지는 모든 이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또 쓰러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들의 권세들을 주님께서는 완전히 복종하신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토라를 믿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이 내용들을 이제 계속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예수아를 보았습니다. 또 토라는 곧 예수아다. 토라와 야훼의 말씀은 같은 동의어다. 그리고 난 뒤에 유대교의 3대 종파를 살펴봤는데 제일 먼저 바리새파, 그 다음에 둘째는 사두개파,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독 제사장에 의하여 이끌어지는 쿰난 공동체에 연계된 그룹, 이런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첫째 그룹인 바리새파를 거의 마치기 직전에 오늘 파트 2로 이어졌습니다. 이 바리새파들의 특징은 구절을 믿는 겁니다. 이 구절이라는 것은 오랄 토라. 그러나 우리가 믿는 토라는 오랄 토라를 인정하지 않죠. 그 이유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tradition of the elders, 장로들의 전통은 oral Torah, 구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떡 먹을 때 양손을 이렇게 씻는 이 예식은 그 떡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아무리 누구든지 손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지켜야 되는 법적 교리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아께서는 이 바리새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 먹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판하는 것을 향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구전의 전통을 주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한 사건이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토라를 믿는가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 예수아를
정말 신령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가 아닌가가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오늘 이 누구의 토라를 믿는가는 authority, 토라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구전, 장로들의 전통을 거절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되 헛되이 섬긴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얼마나 참 쇼킹한 사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라를 쫓아서 마지막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 선지자를 이제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모세의 글, 하나님의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라는 메시지, 이 마지막 때. 그러면 누구의 토라를 우리가 따라서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에 대한 그 이슈를 오늘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메시지를 나누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에 이와 같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은 토라의 주인이시요 토라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맹인이 되어가지고 또 많은 맹인들을 구전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시고 이들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구전을 사람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 구전을 딴다는 것은 사람의 말과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소스가 그와 같은 가르침은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 결과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오랄 토라 또 사람들의 교훈 가르침을 이제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리새파들의 이 토라를 따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룹이 사두개들이, 예, 사두개파들이 있었죠. 이 라비닉 출처에 의하면은 사두개와 보에투심 그룹은 동시에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이들은 바리새파들이 믿는 이 오랄 토라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창시자는 사독, 이 성경의 사독 제사장의 아닌 다른 사독입니다. 사독과 보에투스이며 소코의 안티고누스의 제자들이 이 사두개파들이 시작된 이 창시의 과정인데, 이들은 주로 높은 템플, 성전의 주요 요직을 다 맡았습니다. 그래서 AD 70년까지 이 사두개파들이 또 산헤드린 이 공회에 많이 또 차지해가지고 세력을 누리면서 이 토라를 가르치고 이끌었는데, AD 70년 성전이 무너지자마자 모든 직책이 하루 아침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두개파들은 부활도 믿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구전도 거절하고 또 사도행전 23장 8절과 같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그룹들이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그룹들이 이와 같은 가르침과 교훈 때문에 서로 많은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지난 1947년도 사해 지역에서 발견된 이 사해 문서에 보면은 사두개인은 쿰난 공동체 아주 사악한 적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문화세들이다 이렇게 보면서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굽난 공동체의 사람들은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적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현세 지향적이며 권력 지향적인 사두개인들은 AD 70년에 모든 직을 잃어버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파에 믿는 도라, 사두개파에 있는 믿는 도라. 그런데 이제 초점이 되고 있는 이 쿰난 공동체가 믿는 도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쿰난 공동체 지도 체제는 사독 제사장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 제사장직은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합법적인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제사장직입니다. 그 이유는 통일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다윗 왕이 왕으로 치리할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바로 사독 제사장.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이제 왕권을 이는 순간 거기에서 얽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커버가 되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전부 사독 제사장이 그 직책을 유지했습니다. 역대상 29장 22절에 보면은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로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윗 왕과 사울 왕을 섬겼던 제사장은 그때 충성된 제사장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제사장들은 다 그 행하여 갔지만은 오직 사독 제사장만이 충성되이 그 직책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히 지키도록 약속을 받은 합법적인 제사장 시스템입니다. 20세기 중엽 1947년에 사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라든지 또 모든 이 하나님을 믿는 그룹들은 굉장한 그 리소스와 이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Jewish Encyclopedia 이 백과사전을 보면은 믿을 만한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대제사장직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그때부터 맥가비 반란 사건 때까지 계속 이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온니 엘라살 계역의 이 사독 제사장이 그 직책을 지켜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기원전 2세기에 성전이 완전히 부패됐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스틱 여기에 안티오커스 4 에피파네스 그다음에 그때 그 헬라의 영향을 받은 제사 시스템, 제사장들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정치와 권력을 가져가지고 그때 이룩하던 이 템플 시스템이 완전히 부패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굽난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신실한 사독 제사장들은 아예 성전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나갔고,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백그라운드 메시지를 나눌 적에 이사야서 40장 3절에 사막에서 외쳐라.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수축하라. 이 메시지를 바탕으로 이제 더 이상 이 헬레니스틱 그 권세들과 거기에 영향을 받은 이 마카비 계통의 그 제사 시스템을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그들을 떠나서 쿰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고 거기에서 엄청난 문서가 발견된 것들이 지금 제가 증가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의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타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론의 네 아들을 딱 지정을 해서 제사장 직을 맡기셨는데 처음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는 이상한 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직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에 나왔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타말 이 아들은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제 앞으로 너희는 더 이상 제사장 직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성취돼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지경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엘르아살 계통이 아닌 이 이타말 계통의 제사장들이 솔로몬을 서포트하지 아니하고 그 솔로몬의 맨 마지막 아들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엘르아살을 통하여 핀카스, 토라 포션에 핀카스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제사장 계열의 사독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제사장 직을 줬습니다. 제가 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강조하냐면 결국 누가 토라를 가르쳤습니까? 그때 제사장들, 스크라이브들이 가르쳤죠. 그러면 누가 토라의 권위를 갖고 합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장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 성경적으로 아하론의 내 아들 제사장직에서 나답과 아비우는 가고 이타말도 하나님이 정지시키고 오직 엘르아살, 핀카스, 자동 라인을 통하여 내려왔는데 쿰란 지역의 공동체들이 바로 이 성전이 부패된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이제 광야에 나와서 이 쿰란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때 어떤 지도력을 통하였냐면은 사독 제사장들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이 제사장들이 예수께로 돌아갔다 하는 그 내용 중에 거의 제사장들이 이 쿰란 지역에서 있었던 사독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독 자손에게 주어진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이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물론 외경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참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뜻을 깨닫는 일에 가장 우리의 주된 이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을 선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44장 15절부터 24절에 아주 그냥 구체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들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나중에 24절 보면 controversy. 사도행전 2장도 그때 이제 예수아를 믿고 돌아오는 많은 이방인들이 올 때 사도행전 15장에 공회를 열었죠. 왜? controversy.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 것인가? 여기 이제 어떤 송사가 이루어지냐면은 24절에 송사, 문제가 되는 일, 토라의 해석의 분기가 되는 일, 이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일,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모든 절기, 이런 것을 어느 날에 지킬 것인가. 예를 들면 샤브옷, 오순절은 분명히 49일 동안에 그 모든 날짜를 결정하는 이 오멜 계산날이 있습니다. 그럼 오멜 계산날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또 언제 이 유월절, 부교절,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그 토라를 순종하는 일에 누가 가장 합법적이고 또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authority,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튼튼히 해놓아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 첫째 2시간은 백그라운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이 바리새파에 대한 내용들을 살피고 난 뒤에 오늘 그 그룹들 중에 이 쿵난 공동체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쿵난의 사독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제사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토라가 사독 제사장들의 리더십을 통한 쿵난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남은 시간을 이것을 커버하기를 원합니다. 이 쿵난 공동체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언약에 바탕을 둔 공동체였습니다. 이 언약이란 것은 결혼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관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관계죠. 그래서 쌍방간에 이루어지고 이 쌍방간에 누구든지 어기게 되면은 이게 큰 손상을 얻게 되는 아주 심각한 관계입니다. 이게 쿰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일단 어떤 사람이 아가 쿰난 공동체에 아주 참 신앙에 아주 좋은 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하는 이와 같은 새로운 신규 가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보니까 첫째, 그들은 그들과 그들의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레위기 26장 40절 말씀을 바탕으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가 내게 대항함으로.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입할 때는 조상들이 지은 죄, 자기의 죄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을 해야만 되는데 이 고백 자체도 성경적이죠. 테힐임 시편 119편 34절에 나라와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아주 굉장히 심각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 바리새파들은 육체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이 쿰난 공동체는 마음의 할례, circumcision of the heart, 이것이 굉장히 must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리고
이 할례 자체도 마음의 할례 자체도 토라에 나오죠. 데바림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샤밧날에 신명기 6장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건 쌍방간에 이루어진 이 심각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쿰란 공동체가 이와 같은 성경적인 본래를 따라가지고 가입할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또 기다려야 돼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 어떤 부분은 3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 회원 작자는 토라를 따르겠다는 맹세를 취해야 되고 이 맹세는 사독 제사장의 권한 아래 샤밧 지키는 일, 절기 지키는 일 이와 같은 모든 토라를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그 권위가 성경적으로 에스겔서 44장 15절과 24절 말씀과 같이 사독 제사장 밑에서 해석하는 것을 바탕으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맹세하도록 이렇게 언약의 관계를 강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또 한 번 이제 세 번째는 토라를 따름에 있어 사독 제사장들과 공동체 회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제가 그동안 토라를 따르면서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샤브온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날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을 바탕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일이 너무 결여된 것을 봤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커버했던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지금의 현재의 Jewish Orthodox를 말합니다. Rabbinic Judaism. Rabbinic Judaism. 그래서 우리는 Rabbinic Judaism으로부터 많은 토라를 그동안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막 그걸 막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분별하라. 영분별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토라를 또 따르는 일이 심각하죠. 왜냐하면 잘못 토라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면 주님을 섬기되 헛되이 경배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헛발질 아주 좋은 문구네요.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주님께서 네가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그다음에 그것도 구체적으로 바리새파들이 믿는 이 구전 오랄 토라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헛발질을 하고 있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런데 반드시 성령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성회를 참석할 때 주 강사했던 닥터 에디 참 우리 이 토라신학의 챈슬러가 되시죠.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 쿰란 공동체는 주위시 펜타코스트 성령파 그 다음에 정통파 유대인들은 주위시 베티스트 베티스 프레스토리안 왜냐하면 베티스 프레스토리안은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시간에도 기사와 이적과 병고침과 이런 일들은 이제 끝났다고 믿어요. 똑같이 베티스트와 같이 이 바리새파들이 그걸 안 믿거든요. 성령은 no thank you. 지난번에 우리가 토라는 하늘에 있지 않다.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인간에 있는 이 그룹들이 센헤드린 이들이 토라를 해석하는 모든 권한은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합법적인 이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자독
이 제사장 시스템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동 이 국난 공동체가 이 성령파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성령을 따라서 도를 따라야 된다. 그걸 강조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을 바탕으로 이것을 강조했는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따라서 토라를 지켜야 된다. 이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쿰란 공동체가 믿었던 예수님을 믿는 이 스타일과 그들의 영적 생활의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바탕을 이제야 겨우 진짜를 만났다 하는 기분인데, 여러분. 왜냐하면 많은 신앙이 그레코 로망의 이 AD 320년에 거기에서 있었던 교회 컨퍼런스를 통해서 거기에서 흐른 것을 바탕으로 교회가 시작된 게 거의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쿰란 공동 1947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1년 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발견케 하셨으며 이 쿰란 공동체의 토라를 어떻게 해석했고 또 거기에서 있었던 이 제사장 시스템이 무엇이며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니까 가장 성경적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시스템을 그들이 유지를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우리가 지금 늦게나마 깨닫고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의 토라, 사두개파의 토라, 쿰란 공동체의 토라 있는데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가장 영향을 받은 토라. 그랬고 로망 젠타일 크리스천. 그래서 기독교는 AD 4년 4세기에 공식적인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뿌리를 통해 가지고 토라는 뒷전으로 버려지고 샤밧 날도 뒤를 뒷전으로 버려지고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에 나오고 있는 모든 일곱 정기 예수와께서 구속의 사역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시고 리허설 시키시고 그의 사역의 완전한 사역을 본받게 해 주신 일곱 절기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아까 바리새파들이 믿었던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예배의 날짜를 결정하고 예수님의 탄생일을 결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결정하는 이와 같은 바탕에 그동안 교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믿는 토라는 노 땡큐죠. 그래서 우리가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지난 2008년도에 오늘 그 오클라호마에서 주강사했던 두 강사님 몬티 주다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닥터 에디 첨니 이 두 분 때문에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투 스티크 두 막대기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은 예수와 안에서 우리는 야곱의 집에 속하며 그 두 집에 속한 것을 깨달을 적에 사실상 기독교의 아주 뿌리를 박아가지고 새로운 토라 생활이 시작이 됐었는데 이제는 면적이 흘렀습니까? 2008년 이후에 막 또 하나의 지진적인 사건들이 사실상 금년입니다. 금년. 지금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미국에 있는 이 자도카이 프리스트후드 캘렌더 그 다음에 제사장 시스뿐만 아니라 토라의 뿌리를 어디서 우리가 찾을 것인가 하는 이 운동에 지금 우리 한국분들이 굉장히 깨어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깨어 계신 목사님들이
또 이 프린트를 만들어 가지고 저에게 주었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실감이 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일단 이 강의를 했던 닥터 애들 직접 처음에는 전화를 해 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동안인가 막 전화를 통했고 그다음에 만나서 내가 이걸 결정을 봐야 되겠다 해요. 2008년도에 직접 가서 맞는 것처럼 기다렸다가 지난 10월달 초에 오클라호마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시고 정말 성령님에 이끌려서 우리가 갔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거의 이 성회를 할 적에는 아주 편안한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에 호텔에 있는 멋있는 컨퍼런스 룸에 의자도 복시복시 해가지고 아주 환경이 좋은 데서 강의를 할 때 막 그것을 받아쓰고 막 영어로 된 걸 해가지고 다 해석하는 일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허벌펀 광야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걸 소화를 해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은혜의 보따리를 같이 나누게 되는데 이 그레코 로망의 이 헬레니스틱 기독교 교회의 모든 토라는 우리는 절대로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가냐면은 예수의 토라입니다. 예수의 토라.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와의 토라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이 토라를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토라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토라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네. 여기서 직접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가 지금의 정통바 유대인들의 서기관과 정통바 유대인들의 가르침 정통바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 지금 정통바 유대인들 얼마나 토라를 우리보다 더 세게 믿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정확한 해석을 주시기하여 초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토라레스네스 토라 없이 나를 헛되이 섬기고 헛되이 경배하는 자 말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닉 왕국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나라의 토라를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토라를 예수와의 토라를 따라 믿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메시아닉 왕국의 포테이스트 그 다음에 리허설 이게 얼마나 큰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조금 더 저에게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토라의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부터 오고 그도 그것을 통하여 성령에 의하여 가르치는 토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와의 토라입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 이하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이것은 바리새파에서 구전이나 뭐 이런 걸 안 배웠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하네? 그 말이죠. 아니었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글이라는 것은 성경을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리새파도 아니오 사두개파도 아니오 굽난 공동체에서 경배를 받으시지만은 멤버는 아니셨죠. 멤버는 아니셨죠. 그리고 난 뒤에 요한복음 8장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 알리. 예수님의 도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친 그대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도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모든 사역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토라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지켜야 될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토라를 따라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결심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토라도 아닙니다. 사두개인 토라도 아닙니다. 굽난 공동체 사독 제사장들이 믿었던 토라 예수입니다. 그 위에 가장 중요하게 예수와의 토라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라비닉 유다주의 토라의 권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자세히 분별을 하고 또 사독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의 그 내용도 우리가 에스겔서 44장 15절부터 24절을 바탕으로 우리가 예수와의 토라를 따르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동을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사독 제사장들이 이끌었던 굽난 공동체가 믿고 따르던 토라를 우리가 따르게 된 것을 결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의 오랄 토라는 사람의 계명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와의 토라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와의 그 권위를 부여받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중에 오직 엘르아사를 통한 또 핀카스를 통한 사독 제사장 직을 통한 당시에 굽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이 토라 이것을 따르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섬기다가 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예절을 배우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직도 메시아닉 또 미국에 있는 헤브라이크 루트 히브리 뿌리 그룹들이 바벨론 칼렌더에 따라 성경적 절기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절기를 지금 막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토라를 믿고 있습니까? 저와 우리 집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예수와의 토라와 그 토라의 교훈을 따르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와의 토라를 따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적 절기를 지키는 것에 토라의 송사가 발생했을 때 사독 제사장을 통해서 계시된 권한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토라를 따르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성령으로 토라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이와 같은 신앙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길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거룩하신 무학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오늘 누구의 토라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메시지 파트 2를 마칩니다. 마루가타 야웨 엘로헤이누 멜레카울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합니다.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갑자기 성령의 돌풍이 구름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샤밧날에 누구의 토라를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을 순종하며 따를 것인가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은사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이렇게 일찍 미국에 있는 헤브라이크 루트 무브먼트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들과 같이 함께 나란히 영적인 스텝을 같이 갈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우리 한국 메시아닉 공동체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이 축복을 깨닫고 분별하여 신실한 사역자들 또 선교사들이 부족한 종내외를 이번에 멀리 오클라호마 성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시고 훌륭한 토라 티처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은 중요한 자료들을 같이 소화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국 말을 하는 한국 민족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들도 제대로 지금 잘 정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같이 거의 스텝을 같이 하면서 이 메시지를 부족한 종을 통하여 같이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오늘 주님이 주신 강력한 토라의 권위의 메시지를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을 깨우치고 주님의 거룩한 영들의 아주 멋진 마지막 때의 성령 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주장하는 교회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파 교회들을 깨우쳐 주시어서 토라가 눈이 뜨여지고 또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있는 분들, 관계 문제 있는 분들,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과거에 겁난 공동체들이 믿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강한 성령의 운동을 통하여 이 도라를 같이 따르면서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한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르헤카야웨 베이시메레카 야엘야웨 파나바엘레카 비후네카 이사야웨 파나바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of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Yahweh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Yahweh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샘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켄.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Hallelujah. Amen.